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들어 볼 명품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완전 초보도 쉽게 만드는 원피스. 에? 림빠 뻥쟁이. 매주 한 번씩 뻥을 치시는데 저렇게 원피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지금 진짜 초보인 내가 만들 수 있다고요? 아, 진짜 뻥치시지 마. 만드는 것을 떠나서 패턴까지도 뜰 수 있어. 너무 쉬운 패턴에 너무 쉬운 봉제로 옷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쉽게 만든 옷들 중에서는 안 입는 옷들이 많아요. 고무줄 바지라든지 뭐 이렇게 쉽게 만든 옷은 안 입는데, 얘는 단연코 쉽게 만들어도 너무 잘 입을 수 있어. 잘 입는 정도가 아니라 예식장을 가든지 파티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림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정말 쉬운 옷이에요. 여러분들 좀다가 패턴 뜨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에? 뭐 저렇게 쉽다고? 아마 100%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나는 머리 아픈 못 떠. 패턴 줘.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에그모드에다 패턴 올려놓으니까 가셔서 1,000원, 2,000원, 3,000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아마 패턴 구매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 너무 쉬운 패턴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 봉제도 너무 쉬운 봉제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원피스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원피스예요. 굉장히 고급스럽잖아. 안에 뭘 받쳐 입느냐에 따라서 고급스럽기도 하고 캐주얼하기도 한 스타일이에요. 여기다 그냥 우리 집에 평범하게 있는 흰색 셔츠 같은 거 이렇게 입으셔도 굉장히 깔끔해. 뭘 걸쳐 입어도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또한 실루엣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나는 림빠 허리가 없어 라고 하신 분들 이거 꼭 만들어 입으셔야 돼요. 진짜 여태까지 제가 통틀어서 제일 만들기 쉽고 만들기 쉬운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디자인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디자인을 보면 안에 거 이렇게 넣고 겉에 것만 볼게요. V넥으로 되어 있고 얘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앞에 라인에 골시가 아니라 앞에 절개가 들어가 있고 앞에 부분에 이렇게 들면 트임이 있어요. 앞에 부분에 트임이 딱 있고 앞에 부분에 트임이 있어요. V넥으로 되면서 앞에 부분에 절개에 앞트임이 있어요. 마트임으로 돼 있죠. 마트임으로 돼 있고 쭉 가서 암호를 좀 깊게 팠어요. 암호를 깊게 파고 옆선이 골시예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패턴 뜰 때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골시예요. 뒤로 와서 에? 앞판이랑 똑같잖아. 앞판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앞판이랑 똑같이 절개가 들어가 있어요. 안단을 한 요 정도 허리까지 안단을 딱 넣어주시면은 끝. 정말 쉽게 여러분들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오늘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패턴 한번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럭셔리 원피스, 심플 원피스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우리 이 패턴 굉장히 쉬우니까 빨리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빨리 끝나요. 여러분들 시간 재보세요. 제가 아마 이 영상에서 한 5분에서 6분 안에 끝날 거니까 잘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기장을 한번 놓을게요. 기장을 놓을게요. 뒷목 점서부터 밑에까지 104 정도 한번 놔볼게요. 림빠, 저는 키가 커요. 그러면 한 107 정도 놓으셔도 돼요. 자,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뒷판 원형 가지고 오셔서 뒷판 원형을 맞춰 주시면 돼요. 고정, 카피. 목 부분 얼마나 파나 보면은 3cm 정도 팔 거예요. 3cm 정도 목을 파세요. 목을 3cm 정도 파세요. 7cm 나가세요. 3cm 목에서 파고 7cm 나가신 다음에 자,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품을 나갈 건데 품이 좀 넉넉하죠. 품이 넉넉하죠. 5cm 정도 나갈 거예요. 5cm 정도 품을 나갈 거예요. 5cm 품 나갈 거예요. 자, 나갔는데 아무리 얘는 좀 깊게 파져서 5cm 나갔는데 제가 5cm를 다 내려줄 거예요. 5cm 나가고 5cm 품 나가요. 5cm를 다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암홀을 쭉 연결할게요. 자, 암홀자로 한번 이렇게 쭉 연결을 쭉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암홀자로 살포시 이렇게 연결시켜줬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갈게요. 5cm 나갔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했더니 27.5. 자, 여기도 그럼 정확하게 27.5를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쭉 길게 연장. 쭉 길게 연장.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쪽이 골시예요, 이제. 이쪽이 골시예요. 이쪽 부분이 골시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재단할 때 여기 골시 뜨면 돼요. 앞판, 뒷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앞판, 뒷판 같아요. 앞부분에나 뒷부분에 V넥 있죠? 자, 목점서부터 20cm 내리세요. 목점서부터 2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 내려주시고요. 곡자를 써서, 곡자를 쓰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휘어지게끔 써주시고, 어깨 부분 다시 한번 체크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앞에 부분에서, 앞에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에 트임. 밑에서부터 34cm 가시면 끝. 밑에서부터 34cm. 앞판에는 트임, 마트임을 넣어주세요. 앞판에만 마트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허리선 하나 표시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놓으면은 앞뒤 요 패턴으로 끝. 끝이에요, 여러분들. 패턴 끝. 자, 하나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이렇게 놓고 안단은 허리서부터 2cm 정도 올라가서 안단 끝. 요렇게 안단 여기도 골시가 돼요. 조금 있다가 안단 끝. 여기 안단이에요. 안단 요렇게 안단 여기가 안단선이에요. 자, 여러분도 오늘 패턴 끝났어요. 뭐야 님빠 이게 옷이 된다고? 네, 돼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턴 너무 쉽죠? 이거 패턴 구매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잘 모르시면은 구매해서 내 패턴이랑 비교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뜨면은 566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패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제일 먼저 안단하고 겉감 4개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감은 길고 안단은 짧을 거예요. 그리고 시접을 1cm 정도 주고 잘라주세요. 1cm씩 주고 자르신 다음에 중심 부분, 이게 옆선이에요. 옆선이 골시예요. 옆선에 낫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위하고 아래 부분에다 낫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늘어난 곳에는 다대 테이프를 붙이라고 했죠. 목 부분, 네크 부분에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 중심 부분, 몸판의 V넥에서 중심 부분만 먼저 한번 이렇게 박아주시고 어깨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양쪽 골시 말고 두 개를 겉감, 앞판과 뒷판을 박아주신 다음에 시접을 갈라서 다려주시는 거예요. 중심 부분하고 어깨 부분, 앞판하고 뒷판을 하나씩 박아주시고 안단도 똑같이 박아주시고 시접을 갈라주시면 돼요. 자, 어깨도 시접을 갈라주시고 안단하고 안감하고 다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목 부분을 이제 박아 주신 다음에 목 부분 안단하고 안감하고 목 부분을 박아 주시고 그 다음에 네크 부분 앞중심에 낫지를 넣어서 이제 뒤집을 건데, 뒤집고 앞판하고 뒷판하고 낫지를 넣고 뒤집기 전에 시접 미싱이라고 시접을 한쪽으로 넘기신 다음에 안쪽에서 안단 쪽으로 다 시접을 넘기신 다음에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끝 스티치로.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잘 다려주시면 굉장히 잘 다려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암홀 쪽을 이제 뒤집는 걸 가르쳐 줄게요. 암홀 밑에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안쪽으로 시접을 1cm씩 접어서 꺾어서 잡으세요. 이렇게 1cm씩 넣어주신 다음에 안에 손을 넣고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쭉 빼주세요. 자, 잘 놓이게끔 한 다음에 1cm로 이제 암홀 부분을 쭉 박아주세요. 손가락 쭉쭉쭉 빼면서 박아주셔야지 돼요. 자, 박으시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깨끗하게 이렇게 암홀하고 이제 다 됐을 거죠. 암홀도 시접 스티치 때려주시면 고러시라고 하죠. 깨끗하게 잘 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민소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쉽죠? 아니, 이봐! 패턴을 앞판 하나 가지고 뒷판까지 다 쓴다고? 이거 진짜 나 여태까지 패턴은 어려워서 손도 못 댔는데 오늘 패턴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림빠 아무리 씌워도 난 그냥 패턴 줘. 나는 내가 뜬 패턴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림빠가 뜬 패턴하고 한번 비교해 보게끔 패턴 줘. 자, 그래서 에그모드에다 일주일 동안 해서 시간별로 올라가는 패턴을 밑에 에그모드에 올려놨으니까 나는 비교해 보고 만들어 볼래 라고 하신 분들 꼭 밑에 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단도 제가 폴리 원단, 꾸기 안 가는 원단으로 밑에 원단도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가서 원단도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옷이 림빠 좋은 옷이에요? 라고 하면,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그리고 어떤 옷에도 코디가 쉬운 옷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요. 그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누가 입어도, 어떤 스타일에도, 어떤 옷에도 잘 코디가 되면서도, 어떤 체형에도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패턴이 쉽다 보니까 좀 짧게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가을 되고, 이제 가을이 아니라 겨울 되는 것 같아요. 잠바 한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